안녕하십니까. 제2회 지방직 모의고사 강세진입니다. 오늘도 모의고사 준비를 20문제 알차게 잘 준비했으니까 지금부터 약몇 분? 20분간 잘 진행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준비 되었죠? 지금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아,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도 1부터 20문제까지 좀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잘 풀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화법이나 뭐작문 중에 좀 중요한 것도 넣었고요. 작품 중에서도 꼭 배워야 될 내용도 넣었고요. 대신에 독서도 뭐 한두 문제 정도만 풀기에는 이 20문제를 진행하는 게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 좀더 풀라고 독서 배치도 거의 뭐 지방직과 흡사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어 중간에 쉬는 시간은 1에서 10분 정도 진행을 하며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질 거니까 그때 꼭 쉬는 시간 쉬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laughs> 어, 잠깐 깜짝 놀랐어요. 제 제가 이 문제를 만드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존에 있던 기출 문제 스타일로 시간을 배분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현재 2018, 2019, 2020년도에 있는 기출 문제를 응용해서 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 어디서 많이 본 문제 유형인데 그렇다면 그 내용을 한번 더 검토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게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출 문제 유형에 맞추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실 그 기출을 까먹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있어도 푸는 방식을 오늘도 1부터 10까지 진행을 할 거고 거기에 맞추어서 배워야 될거잘 배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진행을 할 건데 의미 중복 문제는 사실 문장 고치기 문제에서 더 많이 나와요. 문장 고치기라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한번더 점검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문장을 고치는 문형을 새롭게 낸 이유가 기존에 원래 있었던 문형이에요. 근데 이게 워낙 어렵다 보니까 문장이 길어지면 더 어렵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게첫 번째로 높임법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피동이나 사동 가장 기본적으로 자주 찾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문형. 세 번째는 호응. 뭐 예를 들어 주술이라든가 부술 또는 목적어는 있는데 서술어는 생략되어 있는 것. 다음 이제 네 번째로는 의미 중복. 다섯 번째는 조사나 어미 등 잘못 쓰여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번처럼 의미 중복이 없는 문장이 뭐야라고 하는 건 굉장히 솔직하게 문제를 다준 거죠. 그럴 때그 문제는 과반수 이상 뭐 돌이켜 회고앱 다시 말해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어느 정도 의미 중복을 공부를 하시고 진행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제가 어떻게 좀 정리를 해 드릴 거냐면 어느 정도의 암기와 함께 응용 다시 말해 내가 얼마나 이 다섯 가지를 잘 알고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가 틀린 거냐면 과반수와 이상에서 과자 이상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벌어진다 라고 말씀드릴 거고, 이거는 기초 중에 기초니까 꼭 아, 아셔야 되는 내용. 다음에 이제 2번은 돌이켜 생각하는 것과 회고하는 게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두부분의 같은 내용.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미중복은 지웠을 때 말이 돼요. 그 문제는 반수 이상 또는 과반수의 말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거고, 마차 3번은 개인적으로 3번이 가장 처음 보면 당황스럽거든요. 이유가 약이란 말이나 여가 대략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돼요. 즉약30 군데 또는 30여 군데 이렇게만 쓰시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충분히 시간을 잡고 난 다음에 답을 고를 수 있는 구조라서 보통은 저렇게 의미 중복이나 문장 고치기는 시간 자원 데 신경을 쓰고 하나. 문장이 길어지거나 조금 더 복잡한 문제는 중간에 있는 배치에서 답을 또 골라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제, 내가 제일 잘하는 걸 지으시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게 바로 이 1번 문제 유형이라는 것. 멀리서 들려오는 거는 일단은 중복이었고요. 폭음 소리도 중복이었고요. 앞에 있는 내용과 그로 인한 상태 역시 중복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들어갈 건데. 이번 문제는 어떤 문제를 응용한 거냐면, 기존에 토론이라든가, 허법의 가장 기본적인걸 묻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 토의 중에서 이거 알아? 토론 중에서 이런 특징 알아? 그럴 때, 뭐, 일부 쉬운 문제도 있어요. 쉽다라고 말하면, 이런 것들은 쉬워요. 사회자가 해야 할 일. 토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자는 문제를 명확히 규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제시는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선지를 쓸때 포인트를 어렵게 두는 부분이 토의라고 앞부분만 읽고 맥락 안 읽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토의와 관련된 것인가 꼭 보시고요. 다음에 2번. 2번에 있는 조건은 어딜 봐야 되냐면 당연히 토의는 어떤 성격을 짓면 능가했을 때 상호작용은 토론도 토의도 상호를 해야 돼요. 왜냐면 하 같이 말을 주고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토의는 서로 경쟁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협력을 해야 되고 문제를 해야 되,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차이가 커요.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토의를 어떠한 개념적 설명으로 이해를 해본 적이 없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얘는 제가 여러분께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식 부분을 조금 더 점검하고자 낸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은 저런 부분이 잘 잡혔는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다음.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원탁토의 심포지엄 포럼은 토의의 종류 형식이자 종류인 애들이니까 철저하게 지식으로 암기해두세요. 제가 여기 있는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를 연구했었을 때 저기에 원탁토의라든가 심포지엄이 토론의 형식으로 들어간 걸 봤거든요. 그럼 내가 토의의 형식이 얘다라고안해오으면 백퍼 틀리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선지는 그만큼 중요하고 일단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에요. 3번 토의 주제에 꼭 토의 확인하시고 공동체 의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으며 시의 적절 그 시기에 알맞은 것이어야 한다라는 건 토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맞고요. 그래서 얘도 타당하기 때문에 오케이. 사번토의는 어떤 문제에 대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 사람 체크할게요. 검토, 협의하는 말하기 맞기 때문에,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토이는, 뭐, A, B, C, D, E,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뭐, 형식적으로 내가 오늘, 뭐, 환경 기후에 대해서, 뭐, 발표를 할 거야, 그러면서 발표하고, 서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더 진득하게 진행을 할까,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토의 같은 경우는 이번 선지를 주로 적절하지 않은 문제를 내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제이 문제의 의도예요.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갈 건데 3번은 문제를 만든 그 계기도 있고 또 요령도 있어요 문제 풀때자 문제가 여러분이 좀 눈을 크게 뜨고 동시에 봐야 되는 게 하나는 글쓰기 방식이란 저 글자와 밑에 보시면 그 선지들 있죠 선지를 좀 빠르게 하는 걸좀 같이 길러주세요 이게 우리가 문제를 이 신문제를 대응을할때 그 어떤 문제든 어떻게든 멘탈을 흔들면 안 되거든요. 그때 글쓰기 방식은 멘탈을 흔들기 좋으면서 또는 굉장히 쉬우면서 그 양극단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이 좀 길어지면 못 찾아서 멘탈이 나가고요. 지문이 짧으면 멘탈이 안 흔들려요. 특히나 이렇게 적절한 경우는 대놓고 하나로 답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따로 빼드리는 거냐면 따로 분석을 해드리는 거냐면. 눈에 안 보이는 애들이 몇개 있어요. 그 중에 서 하나가 비유법. 자, 뭐뭐와 같은 뭐뭐 철럼과 같은 내용들이 그 글자 어디에 숨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는 선지를 보시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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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같이 해서 보통은 15초 내에 문제를 푸는 게 맞다라고 본다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 지금 1번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거든요? 의미중복은 외우지 못한 게 나오면 고민을 하게 되어 있고, 2번은 토의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먼저 배치를 하는 이유가, 내가 15분간에 이제 앞으로 읽어야 될 내용의 예측은 아예 못하는데, 앞에는 시간은 일단 많다고 느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써도 되겠지? 라는 거고. 제가 항상 시간 배분은 중요하니까 오늘은 뭐 글부터 읽으실지 아니면 문법부터 하실지 자기만의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건 시간 조절 때문에 그래요. 얘는 간단한 문제라서 바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두 번째 비유법만큼 좀 찾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전문가 소개랑 세 번째로 용어 뜻풀이거든요. 독서할 때저 글을 되게 대충 읽진 않아요. 저 저만의 규칙이 있으니까 그 규칙 중에 하나가 어떤 용어가 뭐뭐란, 뭐뭐다, 뭐뭐란, 뭐뭐다 이런 거 나와있으면 그냥 바로 체크를 해놓는 편이라서 여러분도 이세 가지 정도는 좀 눈여겨서 봐주시고 혹시라도 이 내용이 선지에 있다라면 아 이건 난도가 좀 올라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고인돌 왕국이라고 할 만큼 전국적으로 3만여 개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다는데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쓱 읽으시면 돼요. 독서가 아니라서. 특히 이런 지역의 고인도들이 상태가 좋다, 형식 다양함, 발전 과정을 규명할 중요한 단서. 이렇게 읽으셔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예요. 이딴 장소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불리는데, 이런 게 이때 이때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굉장히 구체적 수치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 정답은 이미 뭐다 결정됐어요. 3번. 그러면 시각 자료는 보통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각 자료를 문제를 낼 때는요 가로를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가로 다시 말해 표를 봐라, 뭐 사진을 봐라, 뭐 이거 말고도 뭐 그림을 봐라, 그래프를 봐라. 이렇게 가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예 티가 나요. 가로가 없잖아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내용도 결국엔 도산리뭐 일대 뭐 이런 게 있다 정도의 정보만 있으니까 전문가도 없으며 유추 방식 아니며 시각자료 없으니 정답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주의를 드렸다는 의미는 다음 시험에 혹시라도 이런 문제의 선지가 있다라면 아, 아까 이, 이때 강의할 때좀 주의 깊게 보라고 했어. 기억해야지. 이걸 좀잘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번에 4번인데 4번 문형은 사실 공부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원리를 사실 공부를 했다라면 왜 시옷을 썼는지, 왜 시옷이 빠지는지, 발음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문제를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묻기에는 지면 아래가 좀 있다 보니까, 요 정도 선에서 끝이 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철저히 암기와 관련된 문제다 보니, 외우신 분은 그냥 바로 지워서 정답 1번, 끝인 거고요. 맞지 않는 거니까, 안 외우신 분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왼쪽 좌측에 있는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4번은 암기가 안 되면 안 된다. 지방직은 게다가 좀더 지역적이고 제가 저도 처음 보는 단어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의 범주도 넓고, 그러면 그 넓은 상황 속에서 내가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야 될까? 그걸 좀 고민을 좀 해주시면 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중에서 왜 하필 예산 말을 문제로 제시를 했냐면, 예 발음이 예사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걔를 워낙 익숙하게 보다 보니 아, 예 사라는 글자가 있으면 시옷이 붙는 게 아닌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이런 문자나도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아요. 대충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는 어떻게 쓴다? 시옷이 아닌 무엇을 발음에 애초에 없기 때문에 예사말로 정확히 인지를 한다. 끝! 그러면 여기 있는 기찻길은 제가 뭐만 잡아 드릴 거냐면, 기차가 한자어라는 거, 다음에 여기 에 있는 건 가회가 한자라는 거, 북어국은 북쪽과 물고기 어쩌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한자어라는 거 잡아 주시고, 이국 종류는 세트로좀참 많이 내는 게, 제가 좋아하는 만두국도 그렇고, 순대국도 그렇고, 선지국은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이국 종류들은 자, 쉬옷이 얼추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외웠으면 잘하셨죠? 그렇죠. 1초 컷. 자, 이번에는 이제 문제 5번으로 들어갈 건데 외우면 쉬운 문제가 있어요. 공무원은 확실하게. 이거는 외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시고요 현대시는 고난도 문제를 내는 게 있죠. 첫 번째로 그냥 글이 길면 돼요. 글이 길면 학생들이 읽을 줄 모르니까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읽어요. 그리고 보통,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읽어요. 왜냐면 소설도 여러분 지금 이게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풀고 있는 거지. 실제로 책을 주면 이렇게 읽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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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의 자세가 뭐여야 되냐면 일단은 제목이 나와 있으면 제목을 보는 건 너무 당연하고, 비라고 했으니까 비. 근데 제가 기준을 잡아줄 건데, 항상 모든 시는 화자가 있기 때문에 이 화자의 말을 잘 들어줘야 우리가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건지 내 이야기라는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는 B라고 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대상이 더 중요한 개념이에요. B 그럼 우리가 B와 관련된 편견들이 있으면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고 작품 그 자체를 봐주시고요. 정지용이란 이분은 글 문체를 되게 뭐라고 말해야 되나 쉽게 잘안 써줘요. 상상할 게 만드니까. 돌에 그늘이 찼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돌을 그려드릴 텐데 아무리 봐도 돌이죠. 그늘이 찰라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제가 여기 부분은 좀 지워드리고 그림을 좀 그려드릴게요. 그늘이 찰려면 적어도 무엇. 그렇죠. 구름이 있어줘야 여기에 그만큼 그림자가 띄겠죠. 그러니까 돌에 그늘이 찼다는 것 자체가 비구름이 몰려왔다가 유추가 돼요. 그다음 바 따로 몰리는 소소리 바람이라고 적혀 있는데, 각조는 유심있게 좀 보시면 좋겠고, 그때 봐야 되는 것, 이른 봄에 살 속으로 스며드는 듯한 촉각적 이미지, 매서운 바람이라고 했다라는 점. 그럼 여기에 약간 슬며시 바람도 같이 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앞서 거니하여 꼬리 치날리어 세우고, 종종 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세어도 상관이 없고요. 비가 내리는 장면으로 상상하셔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울지어 수착한 흰물살이라고 적혀 있고, 그럼 계속해서 사람은 등장하지 않고 자연 배경만 확인하고, 있, 확인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 인지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체크를 해드릴 건데, 지금 이거는 보면 촉각, 시각,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시각, 눈에 보이실 거고요. 특히나 이 수척한이라는 단어는 사물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오로지 사람한테만 어울리거든요. 감정이입이라고 보아도 별 상관이 없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감정이입은 제가 여러분께 한마디 드릴 건데 출제자 의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수척하다, 뭐 행복하다, 교태가 있다라고 하면 꼭 문제의도를 읽으셔야 돼요. 문제의도는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선지에 있고요. 계속해서. 그다음에 여기 갈갈이 손을 펴고 라고 적혀 있으니 이 마치 비를 내리는 그 모습이 바로 뭐다 손 펴는 것과 비슷하다. 머든 듯 새삼 돋는 빛나 마무리. 붉은 잎잎 소란이 밟고 간다. 여기서 뭐도 느낄 수 있다. 청각 마무리 하나 더 붉은 잎 시각. 그러면 이거의 주제는 봄의 풍경이에요. 그럼 봄의 아름다운 풍경 외에는 주제가 되지 않아요. 외에는 뭐 여기에 배경, 반영론적 해석이 필요해야지, 그 다음에 해석이 진행되는 거지, 작품 절대적인 건 이게 끝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에 주의를 하나 드릴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시를 읽는데 몇 초여야 돼요? 몇 초? 10초. 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을, 이렇게 읽어가야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다, 투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파악이 되면 바로 뭘할수 있냐면 선지로 바로 들어갈 건데 여기에 농사일 없고 다음에 관계가 달라졌으면 관계적 설명에 대한 게 아니고 마무리로 둘다 있긴 하지만 고향 그리워하는 화자의 입장이 전혀 서술이 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 봐도 정답은 무엇을 1번에 답을 고를 수 없다는 의미죠. 그러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먼저라는 소리는 선지의 조건이 까다로워지게 되면 속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자연물 나오면 아 이게 노동자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가요? 자연물과 화자가 인지하는 거 아닌가요? 또는 고향을 고여, 그리워하는 보통 내용들이 다 자연물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 거 아닌가요? 작품 자체를 봐야 돼요 특히나 저 관조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데 어, 상상을 좀 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런 바다에 이런, 그네, 그네에요? <laughs> 그냥 앉아서 바라보는 태도가 관조거든요? 방관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걔네들은. 관조는 고요한 심성, 고요한 분위기, 그윽함 등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말로 표현은 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이런 장면은 영화에서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한 어떤 감정을 치우치지 않고 바라보는데 의미를 둔다. 그게 바로 관조라는 것. 그러면 화자가 바라보고 있고 비가 내린 풍경이고 섬세한 묘사가 많기 때문에 정답 1번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로 진행을 할게요. 자, 이번에도 독서는 좀 여러 가지를 출제를 했어요.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을 출제를 했고요. 뒷장을 넘기시면 음 보통 3페이지에 문학 배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4페이지에 제가 독서를 와장창 집어넣어놨어요 배치를 이렇게 하길래. 그래서 17번은 이제 예술, 19번은 사회, 18은 논리 이렇게 넣어 놨어요. 그러면 제가 제가 대충 뭐 독서 중에서 뭐 와장창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진행 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6번 문제는 이제 과학인데, 과학은 아무리 처음 봐도 무조건 화제가 두드러질 거예요. 논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보다는 내가 뭘 말할지를 알려주는 게 훨씬 강해요. 독서는 첫 문장에서 거의 길잡이가 끝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글자 분석하지 마시고 한 문장을 통째로 읽어주세요. 해류란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이동하는 바닷물의 흐름을 의미한다. 그럼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 심층 해류와 표층 해류로 구별된다라고 했으니 해류와 관련된 무엇, 첫 번째 심층과 두 번째 무엇, 표층으로 구별해서 문제를 내는구나. 그니까 일단 첫번째예요 그러면 이 글은 적어도 하나는 심층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표층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는 너무 간단하게 일치 불일치 문제예요. 그러면 선지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선지를 보는 시기 독설할 때그 읽고 을 나서 언제 봐야 됩니까 이런 질문 좀 많이 해주시는데 보통은 1문단을 읽고 난 다음 화제와 특징이 하나가 분석이 된 다음에 들어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럼 저는 이쪽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 바로 들어갈게요. 자 심층 해류는 수온이 낮거나 염분이 높아서 밀도가 높아진 해수가 점차 침강을 하여 형성되는 데까지 일단은 꽤 복잡한 내용이 있어요. 먼저 하나 궁금한 게 여러 분 실제로 이 심층해류에 관련된 조건을 다 외워서 푼다 그냥 푼다 지문이 두 문단 정도밖에 안 되면 굳이 그렇게 외워서 풀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조건만 잡아주세요. 내려고 내는 문장이니까. 그다음 여기 극지방에서 확인된다 했을 때 장소 정도도. 분석은 할수 있겠죠? 그러면 심층은 여러분 키워드가 남아야 되는 것, 수온이라든가, 염분이라든가, 다음에 무엇을, 그렇죠. 밀도라든가, 극지방 같은 단어가 특징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고, 독서를 하실 때 인과적 이해는 가장 고난도예요. 그리고 인과에 대한 이해는 사실상 많이 그렇게 묻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께 독서를 할때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풀릴 수 있어요. 풀수 있어요. 소거만 잘해도 충분히 답이 나와요. 우리는 사지 선다를 풀어요. 오지 선다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있는 특징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키워드가 좀 구별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분석되어 있는 글자들이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으면 눈에 시각이 가장 잘 띄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수 있으면 이거 좀해 주시면 더 좋아요. 빠르게 문제를 풀수 있어서. 그다음 여기 극지방에서 해수가 얼때 순수한 물만 얼고 해서 조건 나왔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외울 수 없으니 중요 표시해 놓고 조건이기 때문에 별도로 무엇을 체크만 해 놓으면 충분히 문제를 풀어요. 물속의 염분은 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물은 언다? 염분은 안 언다. 극지방의 해수는 염도가 높아진다. 밀도가 높아진다. 이것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후에 다른 곳으로 서서히 흘러가면 심층 해류를 형성한다. 질문. 예나 예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할까? 왜? 과학은 같은 하나를 문장을 주면 똑같은 말한네개 다섯 개 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주 세세하게 조금씩 이렇게 조건을 하나씩 넣어 줘요. 그리고 그 조건을 넣어 준 이유는 문제를 만들다 보니 불필요하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 하나씩 추가를 이렇게 첨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쯤에 두고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면 적절한 문제를 찾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조건을 좀 보러 갈게요. 그러면 여기에 심층해류 나와있고 심층해류 나와있어요. 자, 순수한 물만 얼기 때문에 오케이지만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염도가 낮아지게 되는가?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이 염도는 높다라는 글자라도 봤다라면 이상하다라고 느꼈을 것이고, 솔직히 이 관계도 말도 안 돼서 뒤집어야 돼요. 다음에 2번. 극지방이란 키워드 생각이 나시고, 물속에 염분이 연다라고 했을 때, 조건이 확실히 눈에 띄면, 염도가 높아지자 생기는 형상이다라고 하지, 진행을 했을 때, 이미 눈에 보이는 특정 조건이 띄어요.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두 가지를 골라낼 텐데, 과학은 이와 같이 조건이 제일 중요하고, 이 조건 쪽에 어느 정도 별표가 나와준다면, 선지를 판단할 때 거의 무리가 없어요. 왜냐면 선지 자체가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럼 과학이라고 해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과학은 지금 해류를 말한데, 해류는 지금 A와 B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 A는 특징이 이거, 이거, 이거야. 그럼 선지도 어차피 그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난뭐 한다? 기억이 날아가기 전에 빨리 해결하러 간다. 인과적 설명 없고요 보기 분석 설명이 없어서 가능한 분석이니까 하러 가시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표추계를 마저 하러 갈 건데, 얘는 주로 해수면 위, 아래 별표, 위, 아래, 앞, 전, 전, 뒤, 앞, 뒤. 다시 말해, 위, 아래, 앞, 뒤는 아주 한 글자에 불과하지만, 개인적으로도 문제를 낼때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을 만드는 조건인 중에 하나거든요. 왜 이런데 체크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표충해를 하고 있을 때 적어도 이상상을 하면서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부분에 정확히 확인 무엇에 의해서 마찰력 원인 결과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독해를 들으면 이런 뭐뭐의 의외라든 말이나 뭐뭐의 통해라는 말은 무조건 잡으라고 할 거예요. 이유는 인과적 설명이라서 그 다음 무조건 바람이 방향을 따라 그대로 이동한 아니다 부정 나왔죠 조건. 그러면 여러분이 적어도 이 조건은 정확히 별표를 쳐놨어야 됐죠. 무조건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 그대로 이동 안 한다로 적혀져 있으니까. 다음에 에크만 사람 이름. 북극해를 항해하던 중 빙산이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한번 읽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어 하나. 그러나 그 빙산은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더 강조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에 대해 오른쪽으로 편향되어 이동한다 라면서 평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표충해류예요 그러나 여러분께 아마 이게 왼쪽으로인지 오른쪽으로 했는지 이건 당연히 봐야 되지만. 어떤 방식으로 얘가 A에서 B로 움직이는지 이 과정적 설명은 잘안 물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정확히 인지하시고 이렇게 위라는 단어나 오른쪽이란 단어나 나오면 좀 주의깊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과 산인데 표층해류는 10층해류랑 달리 이제 차이점, 바람의 흐름을 고려한 거 맞고요 바닷물의 이동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정답은 3번 외에는 없고요 그래도 한번더 4번 빙산의 이동은 마다? 했으면 위, 부는 바람의 마찰력에 따라서, <laughs> 오른쪽으로 편향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지, 많은 X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6번의 정답은 3번이 돼. 사실 충분히 소고를 하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시간인 거예요. 이거 6번 문제 풀 때는 제가 시간 배치를 어떻게 해놓은 거냐면, 본문화 대략 한 20초에서 30초. 인지가 됐을 때 선지 읽으면 선지 하나당 5초거든요. 그래서 20초 총몇 분? 그렇죠. 40초에서 50초 사이에 독해를 끝내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때 어느 정도 20분의 시간은 드렸지만 실제로는 15분이어야 돼요. 제가 이 배치할 때 시간을 같이 계산하고 배치를 한 거니까 혹시라도 그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중요 문제인 7번, 띄어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갈게요. 이, 이 표시를 하는 띄어쓰기 문제가 이 표시가 없는 것보다 좀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차라리 그냥 글을 읽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띄어쓰기 문제는 아시다시피 조사랑 어미, 내가 얼마나 많은 조사를 알고 조선 솔직히 말해서 이음절 이상인 애들을 잘 외우셔야 돼요. 응커녕이라든가. 걔네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의존명사 구별. 보통은 여기서 나오는 게 지, 대, 바, 뭐 아이스크림 이런 것 같은데 지대바 애들이 가장 어렵게 나오죠. 근데 그 중에 그나마 좀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라는 거. 시간을 의미하면 띈다, 아니면 붙인다. 가장 기본적이에요. 다가 어렵기도 하고요. 이건 다 암기. 근데 보통은 뭐 의존명사일 때 뒤에 어느 정도 조사를 결합을 해서 보여준 경향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경우에 속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렇죠.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의 예외들. 왜냐면 얘네들은 뭡니까? 붙일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유형이 최악이죠. 뭐다? 복합어. 제 생각에는 1번과 2번을 먼저 냈었는데, 학생들이 워낙 잘하다 보니까 벌어지는 일이 3번과 같은 예외가 벌어졌고, 심지어 여러분 알다시피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띄어쓰기는 한번 바뀌었어요. 전반적으로 한번 고쳤거든요. 국립공원 해설서가 제가 배웠을 때, 학부 때 배웠을 때 영광 완전히 달라요, 좀. 복합원은 이제 하도하도 하다 보니까, 야, 이제 뭐, 뭐 이거 다 하네! 뭐 내보자! 뭐 이런 경우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띄어쓰기는 가장 침착하게 풀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의도, 잠이 막 들려고 했었을 때이 막, 막 들다란 단어 있나? 막부산데띄어야 되나? 이런 잡다한 고민까지 만드는 게 띄어쓰기 그 다음에 여기에 하던 차가 너무 완벽하게 틀려서 이때 차는 의존명사니까 더 이상 고민도 안할 거리 그러면 얘는 적절하지 않은 거니 우리가 띄어쓰기 문제를 빨리 풀려면 최대한 포인트를 잡아서 틀린 부분 찾기예요 그거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문제를 되게 잘 풀었어요 다음에 이번에 아이들이 얼마나까지 문제가 전혀 없지만 떠드는지는 시간 개념이 아니라서 붙여야 되죠. 그래서 틀린 말.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상 가장 쉬운 문제 유형. 왜냐면 수가 의존 명사인 건 누구나 알 것이고 읽을의 어미는 붙여야 되고 조사는 붙여야 된다는 개념 정도는 아시는 내용이니까. 다음 이제 3번은 골목 들어오기라는 이 단어가 들어 뛰고 오단지. 그래서 붙여져 있기 때문에 잘했고요. 저는 왜 뛰어야 되는지 명사니까 잘 뛰었고요. 다방이 있는데, 는데, 대는 왜 붙여야 되는지 이유는 엄이라서. 장소를 뜻하는 것도 아니고 경우도 아니죠. 그 다음 마지막, 이곳저곳 그곳이라는 이 대명사는 왜 붙이는지. 그게 형타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공부를 하셔서 정답으로 알맞은 것,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실제 라이팅 시키면 많은 사람들을 틀리는 것 중에 하나고 그 동안은 뭐다 반드시 붙이는 무엇을 명사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머지 건 문제 없이 그들도 똑같이 무엇 붙이는 개념이라는 것 마무리까지 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여기가 틀렸기 때문에 X예요 자 그러면 좀 띄어쓰기 가지고 이야기 좀 해봅시다 띄어쓰기는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예외가 다 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와 관련된 예와 관련된 예와 관련된 내용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꼭 보시길 바라고 문제 유형은 이제 제가 짚어드릴 때마다 이런 지라든가 차라든가 수라든가 는데라든가는 계속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절대적으로 까먹지 말기 왜냐면 상위에 있는 학생들은 절대 안 틀리는 개념 중에 하나라서요. 다음에 이제 8번으로 들어갈 건데 8번은 수능식이에요. 수능식. 자, 수능식은 기억과 내연, 디귿과리을에 적혀있는 내용이 있는데, 자, 여러분, 하나 주의할 것. 이거 문제 내시는 분이, <laughs> 내가 냈지만, 여기 발음 적혀있는 거 혹시 보여요, 여기? 발음? 이것도 의도예요. 저게 발음이 없는 게 있어요, 아예. 발음이 없는 거는 여러분이 직접 적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좀더 오버가 되거든요? 그리고 발음이 적혀있는 건 틀린 발음이 아닌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틀린 발음은 애초에 여기 적어줘야 돼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얘는 여러분이 고민도 없이 바로 뭘 적는 거냐면 이거 내가 배웠어. 탈락이야. 그다음 무엇이야? 첨가야. 하나, 배울치야. 얘는 교체야. 구개음화니까. 첫여름이야. 얘는 첨가가 있어. 심지어 뭐야? 시우시 디귿으로 바뀌고 디귿이 비음화가 됐어. 교체야. 낱낱이는 여기에 있는 거 뭐밖에 없어? 교체, 구개음화밖에 없어.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내겠다는 의도가 되게 강해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저렇게 적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쓰는데 시간을 약한 15초 정도 쓰거든요. 이걸 쓰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는 여러분 성격이 달려 있어요. 제가 머리로 할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라고 할 텐데 못 하겠으면 쓰세요. 정확도가 높으니까. 자 1번. 이제부터 잘 봐야 돼요. 배치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이이 순서로 되어 있죠. 이거 배치 왜잘 봐야 되냐면 페이크 쓸 때는 이 배치 가지고 장난질을 잘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 기억 디귿 오른쪽에 니을 리을 위치 잘못 봐서 틀리는 경우 진짜 많이 봤으니까 제대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볼때 기억과 니은 했으니까 기억과 니은 잡고 공통으로 나타나는 음의 변동은 탈락이다 했을 때 탈락 없으니까 x. 다음에 니은과 리을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공통적으로 음이 첨가되는 거 없으니까 x. 그 다음에 디귿과리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모두 어떤 음이 원 다른 음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 맞으니까 오케이. 그다음 말미. 기억의 일은 실질 형태소 맞고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건 맞지만 연음이 아니기 때문에 x. 정답 몇 번? 적절한 거니까 3번 고르시면 돼요. 수능식은 뭐랄까? 교그 문제 개발들이 실제로 이렇게 잘근잘근 써져있는 글자 가지고도 많이 내지만 이배합으로도 문제를 잘 내거든요. 그래서 저 앞쪽에 있는 거 실수해서 틀리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자 그러면 아 9번 이제 어휘 문제로 한번 좀 진행을 해볼게요.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되게 기발했어요. 이유가 이 단어의 의미를 문제를 낼 때는 보통은 지문에 있는 형식을 두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문을 쓰고 A, B, C, D, E 이렇게 나온 다음에 바로 그냥 A, B, C, D, E와 뭐 갖는 거 문장을 이렇게 쓰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공무원 그 배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발된 문제인 것 같아요. 난도는 어렵지 않아요. 적절하지 않은 거라서 이거 적절한 문제가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문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의미를 맞추어서 인지하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이나 태도가 분명히 바르다는 인사성과 예의가라는 이앞 조건을 보시고 보라는 의미예요. 왜냐? 잘 생각을 해봐요. 다이어는요. 다이어는 다이언은 글자가 똑같아요. 그럼 맥락이 어떻게 바뀐다? 앞쪽에 있는 조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봐야 되냐면 이 의미는 결국엔 이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은 거예요. 다시 닦다, 벽지죠. 빛깔의 느낌이 환하고 선뜻한지에 대해서 이 벽지가 그런 색깔을 갖고 있느냐 따져야 되고요. 맞기 때문에 둘다 오케이예요. 심지어 맥락도 맞으니까. 다음 이제 3번과 4번을 할 건데 얘는 미래 상황의 조건인데 세상 물정은 미래 상황과 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 어떤 일에 대해 잘 알아 막히는 대가 없다라고 적혀 있고요. 할아버지께서 한악이라는 부분을 아주 잘 아신다라고 독해가 되므로 얘도 OK가 나와요. 그 다음 이왕 발달을 했으니까, 박달을 했으니까 하나 더 알려드릴 건데 디귿과 리을은 둘다 어디 어디에라는 문장 성분이 필요로 하는 단어예요. 자 다이어 문제 푸는 방식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다이어 문제가 개발될 때 진짜 어렵게 개발되는 것도 있고 쉽게 개발되는 게 있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 집중해서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거 뭐가 밝다 주어 나오죠. 하나더. 벽지가 밝다 주어 나오죠. 그다음 여기 어디어디에 밝다 부사어 나오죠. 여기 하나게 밝다 부사어 나오죠. 원래는 처음 문제를 풀때 항상 뭐부터 들어가야 되냐면 문장 성분 구소, 구조라고 일명 불리는 주어가 필요한가 부사가 필요한가 사실 저 공통점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구별될 때두 번째는 뭐다? 의미 조건. 그러면 다이어 문제 풀 때는 얘가 먼저니까 항상 서술어 중심으로 뭐가 필요한지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10번인데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같은 내용이에요 맥락이고. 10번까지 이제 진행을 했는데 어, 이 교재는 어, 질문이 있었네요. 어, 라이브 특강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거기 제가 직접 출제한 20문제 올려져 있고요. 제가 그냥 그것만 올리면 사실 여러분이 쓸모가 없어서 해설지도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 대신에 해설강을 들으라는 이유는 제가 문제를 출제했잖아요. <laughs> 출제 의도를 같이 들으셔야죠. 그렇죠? 10번 문제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자, 내용을 근거로 했고 법에 어긋난 문장을 전제로 깔고 수정을 한게 마무리 단계다. 이거 하나. 다음에 내용은 중요한 내용 은 서술어 자릿수라는거한번더 강조.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을 수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며 서술어의 자릿수란 서술어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문장 성분의 개수를 의미하는데 수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으며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있는지 확인을 해서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그 문장 성분을 보충해달라는 게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건 서술어 자릿수라는 일명 이 문제는 1번, 주어의 보충. 2번 목적어의 보충, 3번 보어의 보충은 문제없어요. 사실 여기에서 선생님 저 주어 못 찾았어요, 뭐 목적어 못 찾았어요, 보어못 찾았어요. 그러면 이게 생략이 돼도 되는 문제가 있고요. 아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어는 굉장히 까다롭게 서술어를 중심으로 주어를 계속 때려야 되는 거고 목적어는 서술어랑 잘안 어울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보어는 문제를 잘안 내고요. 그러다 보니 서술어 자릿수는 보통 여기 관계만 생각을 하시는데 문제의 고난도를 낼 때는 주로 어디를 내냐면 부사어를 내요. 왜냐면 지금 잘 들어요.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는 게 전제죠. 그러면 이 문장 성분이 실제로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를 따지는 문제가 사실 어렵죠. 근데 이번에는 1, 2, 3, 4를 절대 그걸로 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보충되어 있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러 가면 돼요. 일단. 그럼 여기에는 4개라는 글자가 하나가 보충되어 있고요. 두 가지를 비교하면 얘는 위기를 계속할게요. 다음에는 3은 보충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답으로 끝나고요. 4번은 어디가 보충되어 있냐면 뽑은 사람들을 모아서 주민자치 누구누구에게 제안했다. 이렇게 해서 너무나 논의가 깔끔하게 3번이 정답이에요. 왜냐면 3번은 서술어의 중요하다가 필요한 걸 찾는 게 전혀 아니라 주어의 싶은 정원이안 맞기 때문에 서술어를 고치는 개념이라서 아예 안 맞거든요. 10번은 수능식이에요. 논리라서. 그래서 내가 논리를 인지를 하고 얼마나 잘 고르는가. 그러나 간혹 공무원식으로 문제를 낼 때는 실제로 부사어라든가 이런 걸 필요로 하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문장 자체를 볼게요. 자, 적합하다는 뭐가 적합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 성분이 무엇이 필요로 하다. 부사어 필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다음에 여기 삼다. 이 단어는 무엇을 무엇으로 삼다라는 개념이라서 무엇 부사어도 필요로 하고요. 목적어도 필요로 하니까 세 자리 서술어로 잘 기본적으로 아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제안을 하다라고 했을 때, 누구누구에게 주다, 누구누구에게 이걸 바치다라는 개념과 똑같아서,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로 하다, 부서 다 필요하니까, 여러분이 세 가지에 있는 적어도 적합하다, 삼다, 그 다음 마무리 제안하다까지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용언들로 구성했으니, 외워주세요. 얘를들 필요로 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일단 10번까지고, 11번부터 이제 문학 쪽을 좀 진행을 할 거니까, 약 10분간 푹 쉬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따가 또 뵙도록 할게요.